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플라스크를 설치해서 나만의 웹서버를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즈베리파이에 파이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살펴보면 라즈베리파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이 카메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원래 라즈베리파이 쪽에 보면은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USB 웹캠을 여기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SB 웹캠을 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라즈베리파이에 호환되는 웹캠 목록이 있어요. 그 웹캠 목록을 보시고 해당되는 웹캠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USB 웹캠을 그냥 USB로만 연결해서 전원도 USB로 받으면은 이 라즈베리파이가 저전력이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에 전력이 모자라서 리붓이 된다거나 아니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면 좋냐면 기존에 전원 기능이 있는 USB 허브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웹캠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파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이나 그런 걱정 없이 곧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라즈베리파이 쪽에 파이 카메라를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라즈베리파이를 보면은 여기 한쪽에 카메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이 카메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 카메라 케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라즈베리파이 쪽에도 꽂히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도 꽂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간혹 많이 실수하는 게 카메라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내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카메라에 연결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결할 때 여기 카메라 케이블을 보면은 한쪽이 금속이 노출이 되어 있고 한쪽이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데 이 금속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이쪽에서 카메라에서 글자가 표시된 부분을 향하도록 이렇게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꽂아주세요. 꽂고 꽉 끼우면 이와 같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파이 카메라를 연결한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켰다면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터미널을 열고 여기서 sudo raspi config 입력하면은 여기 여섯 번째에 enable 카메라라고 적혀 있어요. 얘를 엔터를 누르고 disable이 아니라 enable 하고 탭 finish 하면은 reboot 한다 그러면 예 하고, 이제 리붓이 됐다면은 카메라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터미널을 열고 한번 사진을 찍어 볼게요. 사진을 찍을 때 명령어가 라즈파이 스틸 하고 하이픈 오 하고 캠.jpg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라즈파이 스틸 하고 하이픈 오 하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뜨죠. 이렇게 하면 지금 사진이 찍혔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라즈비안에서 파일 관리자를 열고 cam.jpg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림 보기가 떠요. 뜨죠? 이와 같이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찍은 것을. 다음으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라스파이 비드 cam.jpg. 아, cam.jpg가 아니라 라즈파이 비드 오 캠 점 BID H264 오 이와 같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 찍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데모 프로그램 제가 소개할 때 봤던 것처럼 OMX 플레이어 하고 파일명 H264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라즈베리 파이에 파이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파이 카메라를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케이블이 흐느적흐느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이 카메라를 지지해주는 지지대나 아니면 마운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혹시나 3D 프린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싱이버스 쪽에서 파이 카메라 하고 마운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파이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 3D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번 마운트를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이번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것만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을 때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수평으로 뒤집는다거나 수직으로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촬영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랩스라고 하죠. 특정 시간 동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게 한다거나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